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느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 이방인 백부장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 그 이만한 믿음이 저는 행함과 같이 가는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믿는다고는 다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믿는 만큼 행함을 드러낸 자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에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한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게 하나든 둘이든 있는 그대로 행함으로 연결되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신득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00% 맞아요. 그죠? 100%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 행함에 같이 가는 믿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100% 맞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신득에 의해서 믿음이 되게 방관되졌어요. 행함이 방관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믿음의 방관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 보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삶에 대한 거는 방관하게 되어진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신학자들이 여전히 많이 반성을 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지만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삶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후회하는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믿음을 따라갔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예, 아브라함 가지고 믿음을 인정받았을까? 예,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때 그죠? 예,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 행함과 그 실천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전에도 아브라함 믿음이 있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은 좀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해 주는가 하는 것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의 관점이 항상 나예요. 난 믿어. 나는 믿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우리 나는 믿어. 맞는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냐 하는 거는 우리가 역으로 물어봐야 돼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인가? 네.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 되어지죠. 네가 행하는 것에 나의 믿는 바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잘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원했던 백부장의 이야기.
이 백부장은요, 헤롯 안티파스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이방인인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의 하인이 병에 걸렸죠. 근데 아마 이 백부장이 소식을 들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예수가 사람 치료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죠.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올 필요 없어요. 나도 여기서 말 한마디 하면 내 하인이 가가지고 당장 가서 하는데 주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뭐예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부하한테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백부장이 그 종이 나가 갔다 오기 돌아오고 순종하는 것과 병과는 다른 병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하나님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람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자만이 아니라 병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게 정말 큰 믿음인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된다. 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러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 얘기하죠.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까요? 그 자손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자손들. 자 그런데 뭐냐면 그 12절을 보면 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십일조를 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는다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외형상으로 바라보면은 누가 잘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잘 믿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철저히 믿음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과연 그 믿음을 보이느냐, 그 믿음을 갖고 뚫고 가느냐 하는 문제죠. 오늘 백부장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에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질적으로 튀쳐나오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대단한 도전이고 메시지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누구보다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막상 정말 내가 알았던 그 유혹과 그 시험이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믿음을 뚫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는 것과 실천에 살아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두레교에서부터 세움교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음 상해 아팠어요. 와, 저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단단한 사람인데 왜 저거 못 듣고 가지? 왜 믿음을 갖추고 나가지 못하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된 그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 현실성이 되도록 실질적인 삶이 되도록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야지 되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뭐요?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와, 이게 신뢰예요.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병이 나으려면 누군가 가가지고서는 아픈 곳을 만져주든지 약을 붙이든지 아니면 안수를 하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지 병을 낫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뭐예요? 예, 지붕에 뚫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지붕에 내리는 예수님 앞에 내려지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눈을 치료해 주실 때도 그냥 말씀만 해도 야 눈아 열려라 라고 하면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예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눈이 발라서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왜 그다지 그렇게 했을까?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병 치료하는 그것을 네, 손을 대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따지지 않아요.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서 손을 내면 이거 할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 주님은 내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많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 수요예배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죠. 우리는 날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아마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한 신뢰가 흔들려지지 않도록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눈으로도 보여주고 귀로도 듣게 하시고 입으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참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꾸만 너무 어려운 것도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걸 믿는다면 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구절을 보십시오. 군대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고참이 하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죠. 네, 삽 하나 주면서 한 겨울에 땅 파라고 파야 되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 군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백부장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뭐냐면 대꾸할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순종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에 봤으면 참 대단한 순종이다 보는데 만약에 그가 원래 백부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를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적으로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지금 백부장이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완전히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해고감이에요. 글로 잘리는 거예요. 야 너희 주인이 난데 네가 지금 누구 말을 듣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요 지금 정말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 현실 속에서 모시고 있는 왕 네,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신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되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막 잘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막상 현실적으로 뭔가 뭐 딱 다쳤을 때에 사람들은 믿음을 붙잡아요.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해요. 현실을 붙잡아요. 참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그냥 어떻게 어디 일이 있나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탁 터져버리면은 현실을 먼저 봐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같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살아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여러 안 좋은 일들고 힘든 일들고 탁 막 일이 생기면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뭐라부터 끊을까요? 교회를 끊어요. 이상하죠. 교회로부터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면 가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가 탁 닫혀버리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안 나가. 그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가도 공통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터지고 뭐가 힘든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타는 옆에 달라붙어 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현실이다. 그건 목사님 이건 현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대놓고 목사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현실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믿지요. 그런데요 현실이 닥치게 되면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현실을 극복해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제나 여기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 상담을 잘 받잖아요. 목사 입장에 상담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담을 해오면서요 많은 분들이 답을 다 알고 와요. 답을 다 알고 와요. 예, 하나님 말씀 다 들을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답을 다 뭐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답을 알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워서 상담하는 거예요. 예, 그 어려운 걸 꿀꺽 삼키면 되는데 삼키지 못하니까 와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가부를 방문한 사실 아시죠? 가부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제 남은 떡반죽 구르기에 남은 떡 그 가루를 마지막으로 빚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것만 달라 그랬을 때 완전히 뭐요 간의 벼룩을 빼먹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기꺼이 그거를 예, 요리를 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순종의 사이즈는 뭐다요?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즈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즈가 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에 예, 행동이 있는 믿음의 특징은 최상의 열매. 그 열매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 없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믿음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기쁠 수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 믿음은 내 삶 속에 적용돼야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